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2020년 가을 새롭게 가격 인하된 이케아의 제품들을 소개해 볼게요. 카발카드 프라이팬은 지름 24cm의 테프론 코팅팬이에요. 가격이나 전에도 가성비 갑으로 소문났던 제품인데 현재 4,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프라이팬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나무 소재의 서빙볼이에요. 집에서 카페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샐러드를 담아서 플레이팅하면 우리 집이 바로 브런치 카페가 되는 예쁜 그릇이에요. 화분 스탠드인데 흰색 부분은 스틸, 다리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국적인 디자인 덕분에 화분 스탠드뿐만 아니라 콘솔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같이 디피된 인조식물은 페이카인데요. 무려 30%나 가격 인하가 되었어요. 좁은 공간에 쏙 들어가는 2인용 소파인데 가격이 2만원이나 저렴해졌네요. 핸드풀은 유리화병인데요. 너무 예쁘죠?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불어서 만든 거라는데 가격이 24,900원에서 만원이나 인하되었어요. 이케아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생각나서 다음번 방문 때는 꼭 데려오려고요. 손잡이 뚫린 이 수납함 많이 보셨죠? 꽤 튼튼해서 저희 친정어머니도 좋아하시는데요. 가격 인하가 되었네요. 바깥은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고 안쪽 색깔은 빨간과 녹색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인데 대나무 소재로 양면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2,900원일 때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격 인하돼서 2,000원에 구입이 가능해요. 보조 테이블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의 이템 데톨프예요. 유리 장식장인데 그 맑은 영롱함 때문에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가격은 만원 인하돼서 69,900원입니다. 책상으로도 식탁으로도 사용 가능한 테이블이에요. 확장형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거나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할 때 유용해요. 쿠션이 없는 기본 스타일인데 식탁 의자로 꽤 인기가 좋아요. 이번에 가격이 만원 인하되었어요. 철제 캐비넷인데요. 크기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모두 가격이 인하되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열고 닫혀요. 베트남 다낭에서 이 스탠드 많이 사오셨죠? 부피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졌었는데 이케아에 있었네요. 더군다나 가격 또한 인하돼서 부담도 덜었어요. 남자아이 있는 집은 하나씩 다 있다는 차도 모양 러그예요. 부담 없이 선물하기 좋겠어요. 놀이 텐트와 플레이 터널인데요. 가격이 인하되어 두 개 모두 사도 3만원이 안 되네요. 40L 사이즈의 휴지통인데요. 분리수거함으로도 사용하고 세탁 바구니로도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그물 네트 가방인데 각각 다른 사이즈 두 개가 세트예요. 에코백으로도 사용하지만 양파나 고구마 등 실온 보관하는 채소 보관용으로도 그만이에요. 도톰하고 품질 좋은 욕실 매트예요. 뒷면은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되어 있어요. 대나무 소재의 욕실용품인데 물비누통, 칫솔꽂이, 비누받침, 소품 트레이 모두 가격 인하되었어요. 대나무는 습기에도 강한 편이니
내추럴한 욕실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주세요. 제일 탐났던 메모리폼 베개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베개 바꿔야 하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 꽤 큰 사이즈의 방석이에요. 쿠션감이 좋고 의자에 고정할 수 있는 강력한 벨크로가 달려있어요. 바나마 커튼인데 약간의 펄감도 있고 자카드 조직감이어서 고급스러워요. 가스레인지, 인덕션, 하이라이트, 오븐, 식기세척기 모두 가능한 소스팬이에요. 이케아에 가면 리모컨으로 조명이 조절되는데 미래 세계에 온 것 같더라고요. 다 이 리모컨 트로트 프리 덕분이에요. 전원 온오프,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해요. 작은 기본 사이즈 액자인데 가격이 1,000원 인하 되었어요. 양이 플레이터널이에요. 집사님들이라면 이케아 반려동물 코너에서 이 상품도 놓치지 마세요. 노르드키사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가구예요. 노르드키사 시리즈에는 침대 협탁, 화장대, 옷장 등이 있어요. 휴양지에 온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매력적이에요. 이 시리즈 모두 가격이 인하되었네요. 베스토는 수납장인데요. 이 수납장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랍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칼비캔을 선택하면 도어를 달아서 깔끔하게 TV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베스토에 라프바캔을 더하면 월플렉스 효과가 나네요.